전 옛날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집에 누워 있는데 화장실에 분명히 엄마랑 저랑 안방에만 누워 있었거든요. 가족들 다 어디 가고. 네. 근데 화장실 누가 쓰는 거예요. 소리가 나요? 자다 눈을 딱 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를 깨우면 엄마 성격에 막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다가 화장실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찌르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귀신인가?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, 그 순간에. 맞아.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, 네. 사실. 그래서 한 시간을 막 바들바들 떨었는데 윗집 소리였어요. 다음 날 알았는데 윗집 소리였는데 이게 밤이 되면 이게 물 내리고 이런 물 틀고 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잘 들리고 어떤 날은 안 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 들릴 때가 또 엄청 크게 있더라. 들릴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때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어떻게 하면 티가 안 나게 경찰에 신고하지? 막 이런 생각을 아이고. 하다가 날을 샜었는데